220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스맥스 NBT입니다. 코스맥스 NBT은 2002년 1월 설립되었으며 기능성 원료 및 성분을 연구하는 연구개발 사업,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지향식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유통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과자 타입의 익스트로더, 어린이 및 노년층 섭취가 용이한 추어블 연질 캡슐, 쿠키 앤 크림 맛의 맛있는 다이어트식 분말 제품 등의 제형을 개발, 2017년 구미 제형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라인을 구축하고 국내외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2년에 설립되어 건강식품의 제조, 개발 및 유통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사업 부문은 기능성 원료 연구개발 및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 ODM/OEM/ 브랜드, 건강기능식품 유통 판매 부문으로 나뉨. 대시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들이 중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바, ODM 수요 증가가 기대됨. 재무 대시 체중 조절용 식사 대용식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면역력 향상, 혈행 개선 등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역시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매출 성장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유형 자산 처분이익, 파생상품 평가이익 증가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 흑자 전환. 대시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보편화로 개별 인정형 제품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가운데 타베트리를 원료로 한 관절 및 연골 건강기능성 제품을 출시 예정인 바,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코스맥스 NBT의 시가총액은 99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코스맥스 NBT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75위입니다. 코스맥스 NBT의 상장 주식수는 2062만 8천 주입니다. 코스맥스 NBT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스맥스 NBT의 퍼운 N/A배이고 추정 퍼운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83.7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18.6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1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68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1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1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46배, 330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50이며 목표 주가는 6,15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9억 원, 마이너스 23억 원, 6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77억 원, 마이너스 117억 원, 마이너스 53억 원입니다. 코스맥스 NBT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31번지 47%이고 유보율은 432.07%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9.73이며 전일 대비해서 11.79-0.4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2.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2.14-1.5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NBT의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8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865원보다 3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82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맥스 NBT의 종가는 4,830원이며 주가가 코스맥스 NBT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NBT의 종가는 4,830원이며 주가가 코스맥스 NBT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코스맥스 NBT는 거래량 46,60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2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하이증권에서 1,923주, 삼성에서 7,109주, 한화에서 7,000주, 메릴린치에서 6,013주, 키움증권에서 4,30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DB금융투자에서 8,584주, NH투자증권에서 5,003주, 삼성에서 4,50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49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03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092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8,108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코스맥스 NBT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